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1부에서 끝날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네. 궁금증을 굳이 자극하는구나 유세를 하셨길래 이미 시작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긴 광고 공백기에 끝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에요. 행복해요. 드디어 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광고가 들어왔다 함은 광고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 제품이. 아 그렇죠. 네. 저희의 익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만한 네. 유명 상품이죠. 딴지마켓에. 그렇습니다. 네. 제우 메디컬의 파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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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프라 치약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시 오셨군요. 네. 오셨네, 오셨어. 네. 어제 자기 전에 파인프라로 닦았고요. 오늘 아침에 파인프라.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오늘도 퇴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파인프라 닦을 예정이에요. 그럼요. 우리 호야팔공님께서도 쓰고 있죠. 아. 지금까지 쓰는 치약입니다. 네. 아, 오늘 또 출연하셨으니까 또 받아가시겠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좋아요. 네. 네. 파인프라 치약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파인프라 치약은 제가 늘상 그렇죠. 네, 말로 할 필요가 없지만 늘 또 말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누군가 제게 딴지마켓에서 일단 입문으로 뭘 사용해봐야겠냐. 성능을 내가 몸소 체험해보고 싶다. 바로 성능이 드러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먹는 걸 뭐 제외한다면 단연 그 1순위 잠시만요. 에어컨이 토하고 있어서 잠시만. 네. 제가 속이 안 좋은갑다. 아니요. 에어컨도 감사해요. 아 에어컨도. 우리 날이 시원하게. 네 됐습니다. 사은 감사 방송. 네. 어쨌든 그 먹는 거 제외한다면 단연 1순위로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품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파인프라 치약으로 이를 맨 처음 딱 닦고 나면 네. 다음날 이 닦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자기 느낌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업체 제우메디컬 이사님 말씀으로는 네. 파인프라 치약은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치약은 가급적 안 섞어 쓰는 게 좋다. 왜냐면 파인프라 치약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입에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순종 그렇죠. 네. 그것만 쓰는 게 좋다고 순종. 하시는데 우리 간증기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호야팔공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치약을 애용하시게 네. 된 이유는 뭡니까? 근데 저는 효과를 되게 정말 제대로 봤던 네. 경험이 있어요. 오, 한 두 달 전에 제가 치과를 갔다가 네. 치료를 하는데 계속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안 가라앉는 거예요. 아. 그때가 골치 아프죠. 그때가 이제 마침 이제 전에 파인프라 쓰다가 네. 잠깐 이제 다른 거 쓰는 때였거든요. 아이고 왜도 하셨네. 그랬을 때 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사랑의 7시간 와가지고 사서 가서 바로 썼거든요. 그날부터 네. 일주일 만에 되게 상태 좋아졌다고 일주일 만에. 아 치과에서요? 치과에서, 네, 치과에서 되게 좋아졌다고. 이게 진짜 그래서 잇몸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품을 딱 뭘 썼을 때 가장 보람찰 때가 뭐냐면 네. 내가 아닌 타인이 알아줄 때. 맞아. 게다가 전문가가. 바로 그럼. 제가 빅그린 샴푸 때도 확 갔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미용실에서 알아봐줘서. 미용실에서 야, 무려? 샴푸 받고 셨나봐요. 이렇게 되는 거. 감동적이다. 아, 죄송해요. 너무 저기 했나요? 하이. 아, 이거. 아우, 감동적이다. 야, 너 이러다 나중에 홈쇼핑 진짜. 아이고. 네, 아, 맞아요. 저녁만 되면 이래요, 제가. 파인프라 치약에 이게 저는 구매 후기를 이게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특히나 이런 댓글 구매 후기들이 많은 게 살면서 이에다가 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도 맨날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몇 번씩 맨날 피가 나고 잇몸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이걸 바꿔서 너무 좋다. 좋다고 말하면서 진짜 좋은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제품 꼭 계속 팔아주세요. 오래오래 팔아주세요. 이런 말씀들 보면은 저까지 흐뭇해서 또 감사합니다가 연발되는 그런 아니,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직접 뭐 구매하면은 가지러 가거나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인프라를 다 썼는데 주문하는 동안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틀이나 3일 그거를 못 찾고 이거를 파는 치과를 가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파인프라가 파인프라 치약이 저희 광고 공백을 메워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감사함이고 아침에도 썼다니까요. 네. 아침에 제가 몰랐어요. 광고가 오는지. 네 그렇습니다.
약간 빡가는 같지 않았어 방금?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어, 방금 빡가는 PD가 저기 아, 제가 초콜릿을 먹어서 또 업됐군요. 네. 방에 영향을 잘 받나 봐요. 네, 아까 전에 우리 말했잖아요. 의무적으로 키스한 적 있는 게 78%. 조용한 분위기에서 눈이 마주치면 키스를 한다 42%. 네. 그 키스 입으로 하죠. 그렇죠. 입은 우리 파인프라로 닦잖아요. 그러면은 네. 아니야, 수습해보자. 나중에 뭐 얘네 너무 네.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아니죠. 하루만 어. 네. 아 요즘 그들이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 그들이 위험해요. 요새 이거는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 네. 요새 그거 노래 가사 바꿨어요. 네, 바뀌었어요. 맞아요. 하루만 네 방에 변기가 됩니다. 요즘 그들이 위험합니다. 맞아요. 그쵸? 위험한 드립이에요. 네 입안에 치약이 되고 싶은 이런 네. 파인프라 치약입니다. 네. 아, 파인프라 의미감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파인프라 치약 광고 듣고 네. 본격적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글로벌 창조 경제 위원회. 네. 열렸나요? 네, 치약은 파인프라. 네. 창조 경제 위원회. 방송을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 좋아. 네. 이분은 늘 그래왔듯이 창조 경제 위원회로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대체 호야팔공님이 왜 오셨는지 궁금해 하실 여러분들. 네. 이제 알 수 있어요. 호야팔공님께서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통관입니다. 야. 네, 통관입니다. 다소 어렵지. 통관이 뭔가요? 해외로 이제 물건을 수출하거나 네. 물건을 수입할 때 네. 국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네, 세관을 네. 통과하는 걸 통관이라고 네,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일종의 뭐 재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 국경을 넘나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호야팔공님? 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물품도 거기에 속하고요. 네. 네. 용역 서비스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네. 것도. 아마도 그런, 판매를 위한. 네, 대외무역법에 보면 그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 준비를 탄탄히 하셨네요. 전문가의 포스가 평상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숙제하지 않고 있다가. 네. 맞죠. 이제 보통 업무할 때 이런 걸 그렇게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건 네. 뭐, 실무적인 건 아니니까. 네. 아, 어쨌든. 오늘은, 근데 제가 통관이 주제긴 한데, 사실 제가 통관을 주로 하진 않거든요. 저는 프레이트 포워더라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물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통역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저요? 저희 자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 영어로. 영어로. 자신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무시해요? 아니에요. 저 혼자 자신이요. 지금 천재 부사수 무시해요? 잉글랜드 유학파인데?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프레이트 포워더 페이트 프레이트 FR 스펠링 FRERIHT 못 알아듣는다. 프레이트 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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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포워더 메일 전달 포워딩 한다 하잖아요. 프레이트 포워더 그게 어떤 업무예요? 뭐 외국으로 이제 수출이나 네. 수입을 하시는 분들 요청을 받아서 네. 그걸 이제 물류를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네. 공장에서 물건 실고 할 거잖아요. 네. 픽업해서 국내 운송부터 해가지고 통관도 저희가 대행을 하고요. 아. 네. 선적 업무를 이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수입, 네. 수출입 업무, 그러니까 국제물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제가 그 대학, 제가 이제 중국어 전공인데 그 중국 무역 수업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여기서 한 10m 넘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네.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든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이렇게 네. 그 네. 딱 수화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컨테이너를 저쪽으로 살짝 옮기는 데만 해도 비용이 들고 또 옮기는 것 자체의 모든 그런 과정에 다 비용이 드는데 네. 그거를 대행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 과정 하나가 다 그 통관의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혹시 뭐 그런 과정도 대행하시는 그런 것도 건가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호야팔공님이 예전에 우리 저희 이 방송에서 사전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오호. 네. 그렇게 준비가 철저합니다. 아하. 네. 굉장히 우리 방송이.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거였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
원산지 네, 거기서 네. 출발을 해서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한 걸음만 움직여도 다 돈이다. 네, 움직이면 다 돈이죠. 움직이면 네. 다 돈이다. 뭐라도 하나라도 하면은 다 돈이다. 심지어 머무는 것도 돈이다.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호야팔공님께 전문가의 포스와 스멜을 마음껏 느끼기 전에 네. 간단한 교양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약간 통관과 관련 있는 그렇죠. 네. 우리가 몸소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친숙해진 게 하나 있죠. 바로 해외 직구입니다. 오호. 해외 직구가 뭔가요, 오이시러? 해외 직구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죠. 간단히 네. 말하면. 네. 하지만 이게 뭔가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영어 때문이죠. 아, 내가 엔지니어스였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엔지니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다소 어느 순간, 어렵게 느껴지죠. 어느 순간 얘는 언어의 장벽을 무시하는 나이. 초월자, 초월자. 네네네. 네. 네. 그냥 해외에서 그냥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 장점이나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장점 네. 첫 번째 싸다. 네. 선택의 폭이 넓다. 네. 품질이 좋다. 품질이 좋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취급하지 않는 세부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 세부 품목에 대한 품질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개선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서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네. 폭이 넓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좋은 품질의 제품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아 그렇죠. 되겠죠. 진짜로 싼 게 네. 제가 이거 위해서 이제 이베이를 한번 들어가서 요새 MP3를 사고 싶어가지고 MP3를 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보통 MP3 그러면 가격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 무슨 달러를 보고 90 뭐 이런 달러가 있어서 네네. 아, 한 90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9만 원 원짜리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 60% 할인해서 9점 몇 달러인 거예요. 진짜 싸죠. 네, 만 원도 만 원 정도는 엄청 싸죠. 하지만 단점. 네. 배송 기간이 길다는 거, 네. 교환 반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AS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면 네. 굉장히 그 뭐 싸게 네. 뭔가를 수입해야 되는 물건들을 살 수 네. 있다는 거. 그렇죠. 해외 직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정을 보시면 네, 우리 요거를 한번 이야기로 만들죠. 네. 상황극 하나요? 무엇을 이야기하든 상상 이상을 뽑아내는 피드백 주는 우리 오이시러. 네. 아이고. 네, 우리 오이시러가 집에서 해외 쇼핑몰에 큰맘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접속을 해서 네. 쇼핑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고 하죠. 네. 아마존에서 뭔가를 구입했어요. 네. 결제를 하는데도 이미 좀 힘이 들겠죠. 그렇죠. 아우 힘들어.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해주는 업체면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배송 대행지로 먼저 1차로 배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배대지라고 하죠. 네, 그걸 배대지라고 하는데 배대지에서 물건이 배송이 되면 뭐 검수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배송료를 입금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 해봐서 이건 좀 생소한데 이게 완전 직구 과정인 건가요, 호야님? 지금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구매대행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완전 혼자서 다 할 때. 혼자 다 할 때는 이제 배송대행을 이용해서. 아, 그게 이게 지금 이 절차 네, 아닙니까? 배대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매대행 업체나 뭐 이런 걸 끼지 않고. 네. 내가 완전 직구로 혼자서 해보겠다. 아, 그럴 경우에. 결제한 후에 국내 소비자가 배송대행을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배송이 되면은 배대지에 입고가 되는데 네. 여기서 무게 측정하고 이게 어떤 상품인지 검수를 하고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배송료를 결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항공으로 우리나라로 도착을 하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세관을 건너기 때문에 통관이 있고 네. 국내에서 배송까지 완료가 되면 제가 이 물건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혼자서 구매한다고 해서 모든 힘을 안 빌리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해외 뭐 배송 대행 같은 건 당연히 네. 그러니까 배송 자체의 대행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렇죠. 구매 대행은 아니라는 거.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저기 이 해외 직구의 과정인데 네네. 이 해외 직구든 구매 대행이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없으면 절대로 구매 대행이든 뭐든 간에 살 수가 없는데. 네. 슈스케 홀장님 같은 존재죠. 그렇죠. 아 없어도 방송 돌아갈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똑같습니다. 부호입니다. 네. 이 아 부호. 네. 번호와 부호의 차이죠. 네. 옛날에 제가 이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네. 아 저희 누님이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거 잘 하시거든요. 네. 애기 옷도 사고 뭐 이런데 자기 같은 뭐 때문에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물어봤죠. 그게 뭐냐? 그게 뭔데? 그랬더니 뭘 받으면 되게 복잡한 줄 알고 싫다. 귀찮다. 아, 거절하셨어요? 네, 저는, 애기 옷인데? 아, 전, 아니, 애기 옷 산다는 얘기는 안 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뭔가 나는 일단 누나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일단 거절을 하고 봤죠. 근데 나중에 이걸 직접 받아봤는데 신청을 해서 너무나 간단해서 네. 제가 몹시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네. 2014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및 강화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게 전면적으로 금지됐어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고발 대상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개인정보는 돈이 거래로 될까요? 어쨌든 그러게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 불법 수집은 3천만 원, 유출되었을 경우 최고 5억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렵고 안 되니까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에 개인한테 통관을 위한 주민번호 대신에 고유 부호 번호를 주게 된 거예요. 아이디 같은 거구나. 네,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고 그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이거 받는 사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금방 됩니다. 금방. 아, 됩니다. 진짜요? 네네. 저는 주민번호 입력할 때만 한번 해보고 그 뒤로는 네. 직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통관번호가 없는데 그러면은 구매를 못 한다는 거죠. 네네네. 꼭 있어야 돼요, 요새는. 네네. 네, 아, 개인 통관 고유 부호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없게 되니까. 그렇죠. 누가 이걸 샀느냐? 네. 그냥 그것만 하느냐. 알려고. 알려고 대체할 수단을 찾아서. 네네. 왜냐면 어쨌든 이거 개인통관 고유부호 받으려면은 저기 신상명세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랑.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호야팔공님께서 하시는 업무의 영역은 네. 어떤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금 해드린 얘기 중에서 네. 뭔가 접점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일단은 하는 업무는 개인을 상대로 하진 않고요. 네네. 저는 일을 일단은 일반 수출입 네. 그런 업체를 상대로 이제 그러면 구매 대행 업체 같은 것도 끼기는 경우도 있나요? 구매 대행 업체가 지금 회사 아니고 네. 전에 회사에서 제가 구매 대행 하는 업체에 담당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일반 뭐 구매하시는 것들은 네. 뭐 작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가전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클래식카 뭐 요식카, 요트, 요트 뭐 이런 것들 멋있다. 좀 요트 갑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큰 것들은 그냥 이제 물건을 뭐 이제 하면 뭐 종이 박스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컨테이너에 그렇죠. 이제 실어서 이제 고정 작업한 다음에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이제 제가 좀 했었고요. 지금도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네. 구매대행 쪽하고 연관돼서 일했던 네. 게 몇 년 전쯤 돼요? 구매대 그때 일했던 거는 한 3년 전에 3년 전 한 2년 정도 이제 그 업체를 제가 담당을 했었고 한 3년 전만 해도 네. 뭐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이 그때도 활발했어요? 아 근데 제가 했던 업체는 구매나 이런 것도 했지만 거의 경매대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베이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 클래식카 이런 거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이제 경매 입찰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고객사를 통해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경매대행에 참여를 해서 입찰이 되면 그 입찰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면 미국 현지에 저희 파트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에 이제 정보를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물건을 뭐 자동차랑 자동차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실어서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을. 그럼 했죠. 구매자는 돈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 대행을 다 해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오 그런 가격도 많이 나가는 거니까 네. 세금 같은 것도 막 관세사도 끼고 막 이래야 되겠네요. 차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가 따로 있고요. 아, 웬만한 다른 웬만한 일반 수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 이게 까다롭기도 하고 원래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면 네. 뭐 환경 배기량 뭐 배기 뭐 이런 거 이제 CO2 이런 거 검사를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자동차 보통 이제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개인 이삿짐 같은 식으로 내 거라고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업무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개인 차 이제 한 대 해가지고 그렇게 이삿짐 같이 가져온 경우에는 그런 검사가 면제가 돼요. 오. 어차피 그냥 이거는 네. 뭐 누구 팔고 막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거나 쓸 거니까.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이삿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네. 전문으로 처리하는 그 장치장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보통 이제 보세 장치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운 거는 뭐 면세점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네네. 뭐 수출입 통관 또 하기 전에는 무조건 물건 또 보세 장치장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건이 배에 있는 상태에서 네네네. 그냥 통관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배에서 하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네네. 그 화물이 그 장치장이라는 데 이제
반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놔야지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과자가 하나 있는데 이 네. 과자가 접시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걸로 네네네. 이제 전선이 다 뜨게 돼 있어요. 만약 이, 네. 이 과자가 이제 접시에 딱 있다고 네. 이거 반입 된다고 이제 쳤다 치면 네. 그때부터 통관이 가능한 거지 여기에 이제 반입이 되기 전까지 이제 통관을 네네.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울 같은 거죠.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놔야 아 그렇죠 절차를 예, 밟을 예, 수 그렇죠. 있는 인정을 해주는 일종의 예. 공간.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그 과정까지를 예. 다 신경을 써주시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장 이제 CY라 해가지고 네네네. 컨테이너 야드라는 데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어, 이해했어 컨테이너 야드. 배가 항만을 접안을 하면 네. 이제 크레인으로 이제 컨테이너 하나 다 내려요. 네네네. 그 아. 내리면 그 내리는 컨테이너를 이제 야드 안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차량에 이제 올려가지고 네. 이제 야드를 이제 옮겨서.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이제 과정에서도 돈이 든다고 네. 들었어요. 그걸 이제 셔틀이라 하는데 보통 그렇게 뭐 한 번 이제 내려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는 게 있고 네. 만약에 A라는 보세 장치장이 있는데 네. B라는 장치장으로 이제 옮겨야 된다고 네. 예를 들면 네네네. 화물이 들어오면 네. 뭐 랜덤으로 사용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아, 개인이 네, 저기 네. 입국할 때 그냥 저 사람 찝어가지고 가방 뒤진 거죠. 그런 식인 거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아 진짜요? 그게 네, 이해력. 어머나. 그러면 이제 장시장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옮기는 거랑 다 해야죠. 이제 검사비도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아니 근데 내가 몇 개 랜덤으로 뽑힌 건데도 그 검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거를 네. 그 사람이 내야 돼요? 네. 수입하는 사람이? 네. 그냥 걸린 것도 안 걸리면 까는 것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별다른 문제 없는 거 수입하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검사비 해가지고 검사비 명목이 아예 나오게 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차피 저희 돈은 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검사할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낼 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검사비 따라 좀 다르, 검사 종류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식품 뭐 식물 검역이나 뭐 식품 검역 이런 것 경우에는 보통 5만 원 선에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런 업종은 네. 되게 까다로우니까 많이 좀 안 맡으려고 하시겠네요. 대형 업체들. 사람들이 일단은 자동차나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식물 워낙 걸려 있는 것도 많고 또 이제 국가 뭐 이게 산업 뭐 보호한다고 하는 뭐 그런 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차량을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은 이상. 아, 그래서 진짜요? 미국에서 생산이 돼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네네네. 만약에 한국 사람이 거기서 그 미국 차를 산 거예요. 네. 근데 한국으로 그걸 가져왔어요. 네. 가져오면 그 이삿짐이잖아요. 그렇죠. 이삿짐 통관을 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네. 다시 미국에 간다고 치면 그건 또 어려워. 아, 그건 그때는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차를 사다가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차를 버리고 한국 차를 산 거예요. 아. 그 차를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한다. 그거는 힘들어. 그건 이삿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힘들 수 있어요. 아. 아,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기술이 그래, 다르기 그래서 때문에.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여튼 얘네 나라는 사람도 들어가기 빡센데. 세세적인 룰이 되게 까다로워요. 특히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안 하려고 하는 아이템들. 아 근데 진짜 그러네요. 사람이 입국하기 까다로운 나라면 물건도 까다로워. 아 그렇네. 응, 진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원래 물류 쪽에 지금 종사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궁금해요. 만약에 제가 중국에서 너무 좋은 식물을 키웠어. 아, 어떤 거예요? 이름이 뭐죠? 뭐 식물을 그냥 뭔가 키웠다고 쳐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게 잘 키웠던 거라. 혹은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는 못 가져올 확률이 더 많고요. 네. 그런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게 식약청이나 뭐 그런 환경 이런 네네네. 관공서 쪽에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그리고 것도. 중국서도 그렇게 희귀한 생물이나 이런 거면 네. 요새는 네. 종보존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많기 때문에 아예 나가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관에서도 아예 내가 한국으로 귀국길에 그거를 뭐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예 가져갈 수도 없이 그냥 세관에서 그냥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판매를 위해서 말 그대로 판매를 위한 수입을 했을 때에 당연히 이제 그 한마디로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뭔가를 따로 이제 네. 특히나 뭐 중국에서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그냥 개인 화물로 보냈다던가 네네. 이런 그쵸. 경우에는 좀 덜 타이트하겠죠. 선물로 그렇죠. 뭐 신고 의무 같은 거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걸리면 뭐 재수 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뭔가를 들여보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어디 과자 봉지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자체에서 검사나 혹은 검역 같은 건 좀 덜 네. 타이트하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타이트할 거예요. 왜냐면. 몰래 보내는 거 안 됩니까? 네?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애완 네. 식물을 키워요. 네. 중국에서 만약에.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캐리어했던 거. 보통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일단 관련된 일단 사진이나 관련된 다 봤고요. 도착지 쪽에 일단 먼저 보내봐요. 그래서 현지 쪽에서 일단 미리 이게 현지에서 이제 통관이 가능한 건지 아이템 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현지에 있는 파트너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필요한 절차는 그 다음인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나갔다 해도 도착해서 못 가자면 이제 끝이잖아요. 맞아, 맞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을 수입해서 뭐 네. 유통을 하고 싶다 국내에서 네. 아니면 네. 여기 거를 여기 뭐 항상 김치를 뭐 이태리에 이제 수출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여튼 유통을 위한 이런 그 아주 정식 절차를 거친 통관을 할 때 네. 그 식품과 관련된 그 기준이 나라마다 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검역 기준이라고 해야 네. 되나 일종의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서 내보냈는데 네. 현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좀 미비해서 네. 빠꾸되는 경우도 막 많고 그러나요?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있고 수출입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아, 돈 주고 사오면 되지 뭐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 경험에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막상 들어와서 통관이 안 되고 이제 들어오면 자기는 이제 막상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쵸. 자기는 이미 이제 판매자한테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나갔고 그런 상태니까 그때는데 국내 통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차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 통관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폐기를 한다거나. 돌려보낸다면 또 돌려보내는 비용이 나오죠. 수화물 또 네, 비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잘 네.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네, 요새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이 되게 인터넷도 되게 잘 나와 있고 네. 우리나라 관세청 사이트 가면 네. 특정 자기 이제 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좀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관련 그 세관 부호라든지 보통 HS 코드라 해가지고 하는데 뭐 수출입 사항에 필요한 뭐 자료 뭐 필요한지 요건이 뭐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네네.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되고 네. 아니면 저희 같은 국제물류하는 업체에다가 네.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대신 알아봐 드려서 업무를 진행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내가 깜짝 퀴즈 하나만 낼게요. 뭐죠?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은? 두리안. 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1번 반도체, 2번 소고기, 3번 껌, 4번 성경책. 아,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껌. 맞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껌을 심는 게 불법이래요. 그렇죠. 껌 심는 거 등록해야 된다고. 아, 진짜? 등록까지 해야 돼요? 네, 등록을 하면 살 수 있대요. 그럼 뭐 어떤 자기가 필요가 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등록을 하면 껌 살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있다 하더라고. 어머, 무슨 총이야? 총이 껌 유저. 여행 가서 오케이. 껌 씹으면은 네. 싱가포르 여행 가서 껌 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싱가포르에서 껌 씹거나 파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네. 야, 네. 그렇구나. 그 저기 뭐야? 싱가포르는 태형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곤장 곤장. 저 처먹는 거죠. 어, 그렇군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네요. 물건 말고 아까 다른 것도 다 통관 절차를 걸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건 말고 또 뭐가 있죠? 동물.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생물 말고.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은 CD나 이런 형태로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물건 나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까 말씀했던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수출, 우리 뭐, 블리자드 거 막 다운받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스팀으로 구매하면 네. 물건 맞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거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게임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뭐 이제 서버 해가지고 네네네. 중국에 게임 시장 나가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지금은 뭐 아마 다운 관련해가지고 뭐 패킷을 한다든지 그런 뭐 킬로바이트 뭐 이런 걸 할 것 같긴 한데 저 자세한 확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매출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수출 실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그런 게 네. 아마 있는 거라고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검역을 하고 이런 절차라기보다는 네, 검역 이런 게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네. 판매를 한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수출 실적으로 잡아주고 실적에 수출이 많거나 이러면 또 네네네. 혜택을 또 주는 게 또 많이 있거든요. 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간혹 그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뭐 모종을 심어가지고 막 모내기를 하고 막 하여튼 거기서 막 비료는 뭘 쓰고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런 거 모르지만 모르죠. 그냥 밥을 먹다가 간혹 그런 거를 이제 다큐나 이런 거에서 보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 마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TV를 하나 직구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TV 직구의 결제부터 네. 그 TV가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아, TV를 주문했을 때. 네네네.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지. 일단 네. 주문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일단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될 거고. 네, 결제하고. 배대지 지정까지 했다고 네. 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정을, 결제에 네. 필요한 모든 건 다 했어요. 네. 저는 그게 뭘까 여쭤보는 거냐면 네. 그 TV가, 네. 그 실물 TV가 집까지 도착하기 과정에서 어떻게 네. 이제 이동 경로를 거치느냐. 아, TV가 어디로 네. 가냐. 일단 판매자한테서 네. 이제 물건을 이제 픽업을 할 거고요. 네. 네. 픽업해서 이제 그 이제 아마 창고로 들어갈 거예요. 네. 해외에 네. 있는 창고. 네. 해외에 있는 이제. 배대지 같은 거. 네. 배대지. 네. 이제 물건이 이제 입고가 되면. 네. 입고가 된 걸 이제 체크를 할 거고. 네. 검수를 하겠죠. 검수를 한 다음에 이제 사이즈하고 중량을 잴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마치 그, 우리가 우체국에서 그거 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 아마 초기에 네. 제 기억에 뭐 CBM에 대한 뭐 이렇게 개념 모형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해상도 그렇고 에어 이제 비행기 태운 것도 그렇고 어떤 건 중량이 많이 나왔지만 사이즈가 작고 어떤 거는 중량이 부피하고, 작지만 부피가 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중량을 중요한데 차저벌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차저벌 웨이트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웨이트를 아~ 그, 아, 따로 네. 계산을 하거든요. TV로 사시면 가정 같은 거 에어로 많이 비행기 많이 태워 오시잖아요. 네. 네. 키로수가 10kg여도 네. 차저벌 웨이트가 100kg가 나오면 100kg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차저벌 웨이트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실제 중량의 부피까지 부피를 부피 중량 중량으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같은 다니는 킬로그램인데 뭐 가로 세로 높이 한 그 부피가 아니라 그거를 아~ 중량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러면 부피가 자꾸 중량이 네. 무거운 건 그 중량대로 또 하고요. 그렇죠. 중량대로 하는. 아, 치사하네. 좀 흥미진한 느낌. 어떻게든 비싸게 받는 거는. 네. 아,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공기도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항공기도 안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럼 부피가 자꾸 중량이 무거운 거 좀 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셔. 자리 많이 안 쳐야 되는데. 섭섭해. 저희가 싸게 해드리는 경우는 네. 저희와 고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회사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물량이 네. 많이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는 네네. 디시를 많이 해드리고 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판매자 창고에서 네. 뭐 창고에서 이제 사이즈를 재고 이제 웨이트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태그를 하나 붙일 거예요. 네, 배대지에서 예. 네. 네. 이제 배송장 뭐 이런 거 붙일 거고 네. 그걸 이제 지금 뭐 TV 말씀하신 TV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행기에 실어야 되는 비행기에 그냥 TV를 TV 박스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쵸. 비행기에 맞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따로 있어요. 비행기용 컨테이너가 따로 있어요. 그 네. 비행기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모서리가 네. 이렇게 각져 있는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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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랑 딱 맞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 거기에 넣어야 네. 그런 컨테이너에 넣어서 이제 그걸 또 고정 작업을 하죠. 다른 화물들과 같이. 왜냐면 TV 하나만 하기에는 그 컨테이너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보통 저희가 이제 콘솔 짠다 그러는데 이제 혼적해가지고 네네네. 컨테이너를 실어서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오겠죠. 네. 한국에서 오면 이제 그 과정을 거꾸로 합니다. 이제. 다시 내리죠. 아, 네. 내리고 비행기 네, 비행기에서 이제 비행기용 컨테이너를 내려서 네. 컨테이너를 열고 네. 이제 또 박스를 꺼내고 네, 모든 화물들을 이제 디베닝해서 네. 다 까. 뭘 한다고요? 디베닝? 까대기라고 까대기라고 하는데 까대기 하는데 이 화물들이 이제 각각의 화물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항공사 창고로 많이 가는데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창고를 하나 정해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창고로 이제 반입을 시키면 네. 창고로 자기들이 이제 계약한 요율이 있기 때문에 좀 다운 시켜서 이제 네네네. 비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해당 지정된 창고로 이제 물건이 이제 운송이 되면 네. 거기서 이제 통관을 진행합니다. 그 창고가 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세 장치장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사람이 와요? 아, 보통 요새는 그렇게 뭐 직구 이런 거 하시다 네. 보면 구매대행이나 뭐 배송대행 하는 쪽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 이런 거를 전산으로 네. 다 만들 거예요. 네.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고 이 물건의 단가가 얼마, 이제 밸류가 얼마이고 그리고 이제 패킹 리스트에는 이제 이 패킹이 몇 개인지 그 짐 개수가, 짐 개수가 몇 네네. 개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인지 내용과 이제 뭐 또 중량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차저블 레이트 같은 그 매자라고도 하는데 CBM이 거기에 기재될 수도 있어요. 네. 아. 선박으로 오는 경우에는 네네네. 그런 게 이제 들어오면 그걸 이제 운송하는 쪽에서 세관에다가 이제 적화 목록이라 하거든요. 네. 이 비행기에는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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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려 있다고 이제 세관이 먼저 비행기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 네, 그걸 이제 적화 목록 신고를 하는데 네네. 적화 목록에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밀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종의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물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니면서 까볼 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믿을만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기록이 남아.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빠른 통관을 할 수 있는 뭐 많이 쓰시. 구매 대행 업체나 네. 뭐 경매 대행 이런 업체들은 아마 세관에 그런 웬만하면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물 검수가 그런 아니라 등록이 돼 있을 거야. 제가 그 명칭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실물 검수가 아니라 어떤 태그로 인해서 그 정보로 네. 그냥 그 서류 검수가 되는군요. 그냥 그렇죠. 그 내용만 그냥 바로바로 네. 그 태그에 입력돼 네. 있는 정보를 그렇죠. 통해서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박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산으로 이제 보통 이제 EDI 날린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전산 적화 목록 날린다는 거고 그 적화 목록과 장치장에 반입이 된 화물하고 이제 맞춰봐서 이게 이제 1차하면은 이제 세관에서 이제 아 이건 이제 통관이 승인을 해주는 거죠. 아 맞춰 보기는 하네요. 그래도 전산 근데 보통 전산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근데 개중에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보면 개중에도 이제 검사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랜덤으로. 아, 그러면 랜덤이나. 예 그런 분들은 아마 구매 대행 업체나 이런 데서 뭐 이제 더 추가 서차지로 해가지고 검사 대행비 뭐 그런 명목이 또 있으셨을 건데 추가 비용 얼마 나왔다고. 그게 아마 이런 비용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셨어요. 네 물건 까였어요, 그러면? 실제 그 박스 자체를 까서 검사했을 수도 있고, 그건 세관에서 세관이 참 그런 게 담당자마다 우리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네. 다르고 세관도 담당자가 누구 맞냐에 따라 좀 달라.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세관 맞아. 저희도 업체들 해가지고 세관 진행을 하다 보면 네. 검사 걸리는 경우 저희도 있잖아요. 네. 네. 검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타이트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장시장 옮겨가지고 컨테이너를 다 까요. 다 열고 물건 다 끄집어내는 세관 그 뭐 그렇죠 스타일이 있겠죠. 약간 출입국 할 때도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이거 세관 검사 담당자가 좀 까칠한 사람이어가지고 오늘 좀 오늘 통관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일이 나오면 열의 아홉이 이 물건 구매자는 너무 급해서 정말 너무 어떻게 맞아요. 할지를 몰라. 그렇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이게 마치 검사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야구도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잘 안 잡아주는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예.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까지는 뭐 많이는 요새는 좀 많이 아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검사한다고 하면 네. 보통 서류 제출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네. 출입국 심사랑 진짜 비슷하네요. 오미 7.8기. 네. 진짜. 그래서 이제 뭐 통관이 다 되면 자기가 이제 배송대행 했던 네네. 업체가 한국에서 또 운송을 하는 그런 업체가 또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자기네 운송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가 하겠지만 네. 아니면은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뭐 이런 데 계약을 해서 이제 또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내 택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저기 장치장에 옵니까? 네. 한진이? 픽업하러 와야죠. 픽업하러 그러니까 장시장까지는 네. 그 국내 택배사가 장시장에서 물건을 실어서 이제 네.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시장에서 그 와이에 그 바깥으로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네. 수출입도 보통 이제 생각하시면 컨테이너 화물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컨테이너가 안 되는 작은 소규모 화물만 수출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LCL 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레스 댄 컨테이너로도 해가지고 네. 컨테이너보다는 작은 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작은 소량 화물들만 모아서 혼적해서 운송을 진행하는 국제물류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에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 전에 있던 회사가 그런 회사였고요. 아하. 지금은 예, 그런 것도 진행을 하긴 하는데 많이 안 하고 있죠. 그걸 전문으로 뭐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어서. 네. 사이즈별로 다르고 무게별로 다르고 다 다르네요. 에어 하는 거랑 비행기 태운 거랑 선박 태운 거랑 또 나오는 비용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외 아까도 뭐 회장님 얘기하셨지만 네. 정말 물류는 뭐 하나만 조금만 뭘 하나 하면 무조건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 꼴랑 요거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해도 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절차 하나 하나에 사람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불만해가지고 좀 너그러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거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약간 사장님들께 네. 부탁드리는.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나라 택배 문화도 좀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맞아요. 너무 택배하면 일단 너무
사실 뭐 저렴하고. 택배 하나에 뭐 2,500원 사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무료 배송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네, 그것도 그렇고. 각인돼 있어서. 그 우리나라 택배야말로 정말 극 규모의 경제죠. 그렇죠. 거의 하나당 그렇죠. 남는 마진이 어떻게 물류 운송이나 이런 거에다 그냥 너무 어차피 뭐 택배 같이 오겠지 그렇게. 연기하셨어요 방금? 쉽게 아마 어차피 택배 같이 오겠지. 그렇게 네. 쉽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부려치지 말자. 그런 것 좀 네. 어차피 청구하는데 요새는 사실 요새 뭐 한진 뭐 현대 다 안 좋다고 그러지만 네네. 그게 네. 뉴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해운 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운임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상태고. 분명히 뭐 마진 저희가 붙여봤자 되게 많이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시장 자체가. 네네네. 어 알리익스프레스 무료 배송하면요 여유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아, 잊을만 할 때 오기 때문에. 어, 내가 이걸 샀네. 기념일식. 부가 기능이 뭐가 있냐면 네. 어, 물건을 공짜로 받은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입고 있었을 때. 네, 안 입던 바지에서 5천 원이 나오는 그런. 아, 아 저는 그렇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왜? 분명히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불법적인 거를 이제 넘어오는 거를 도와 네. 전문으로 하는 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도 처벌을 받나요? 그러니까 업자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은 그 구매자도 중간에서 아, 도와주는 네. 업체들도 이게 누적이 업체들도 되면은 다 그렇게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외무역법 자체가 굉장히 강한 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형법이나 이런 거 랑도 거의 동급이거나 더하거나 그런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딸공 뭐 이런 해가지고 보따리 네네. 해서 많이 네. 맞았잖아요. 아. 지금도 있긴 있는데 네네. 잡히면 그 사람들 다 벌금 맞거나 뭐 기록 다 올라가고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줄긴 했. 예, 네, 지금 굉장히 엄격한 법이죠. 관세 자체가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재화 자체가 그 가치, 값어치가 얼마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불짜리 뭐 옷을 저기 들여오는 거랑 네. 뭐 75인치 UHD TV를 뭐 한 2, 3천불짜리를 들여오는 네.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관세가 따로 매겨지는 건가요? 관세를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관세청 사이트 가시면 네. 아이템별 검색을 하시거나 뭐 아이템에 대한 HS 코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검색하면 다 쭉 나와요. 어, 네. 관세청 사이트. 뭐 협정 관세, 뭐 FTA 적용했을 때 관세가 얼마인지 그 다 나오거든요. 어허. 근데 그거는 요율일 뿐이고 네. 네. 금액이 정해지는 거는 자기가 그 인보이스 밸류 있잖아요. 그 물품의 네. 그 가격하고 그 도착하는 데까지 든 운임. 운임을 합한 거에다가 그 요율을 곱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게 관세가 돼요. 그건 신기하네. 그러니까 네. 애초에 물류 비용 자체도 네. 관세가 근데 그 되잖아요. 운임 같은 게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에서 나오는 뭐 로컬 차지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네네. 크레인 해가지고 뭐 내리는 비용이나 네네네.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순수 그 운임 비용. 그러니까 저기 배 타고 아, 비행기 타고 오는 그렇죠. 경우는 그 배싸.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국 LA에서 LA 롱비치항에서 이제 부산까지 오는데 뭐 500불이 들었다. 네. 자기가 산 물건에다가 500불을 더한 다음에 나온 값에다가 요율을 곱해주시면 그게 관세가 돼요. 아. 운임, 예, 운임이 들어가야 돼. 네네네. 근데 관세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부가세도 내거든요. 부가세는 또. 아유, 어려워. 또 복잡해. 좀, 그러니까 보통 관부가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하. 관세, 부가세가 나눠지는데 관세는 네네. 말씀드린 대로 되고. 네. 부가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관세 할 때 물품 가격하고 이제 운임을 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아까 나왔던 관세를 더합니다. 해서 거기에 10, 뭐 10% 이런 거기에 식으로? 10%가 부가세예요. 아. 그렇게 비싸네. 근데, 근데 그런데도 해외 직구로 TV를 네. 구매하는 게 한국에서 같은 모델 사는 것보다 싸다면 정말 네.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수입을 사업자로 하시는 경우에는 또 사업자분들은 네. 또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환급 받는 경우도 또 있으시고.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하긴 부가세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일부러 외국에서 뭐 살 때 네. 다른 사람이 그쪽에 있으면 네. 그쪽에 살아 그러고서 저쪽에서 통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쪽에서 어떻게든 배 태워서 일로 오면 여기서 수입통관 통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기서 보낸 건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수입통관 하고서 나중에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아~ 하시는 편법을 이제 부리신 하시는 분이 아~ 그러니까 그런 편법처럼 아~ 궁금한 게 제가 뭐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배대지를 통해가지고 들여오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네. 뭐 잭이라는 친구한테 네. 걔가 이제 지돈을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송금만 하고 네. 그래서 걔가 그냥 포장을 뜯은 다음에 네. 마치 그 일종의 이삿짐 중국 같이 이삿짐처럼 해서 만약에 근데 이삿짐은 내가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 온다 치면 본인이 같이 와야 돼요.
아. 본인이 같이 와야 되고, 와서 아. 또 몇 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그러면 물건만 붙이는 거는. 이삿짐 관련해서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건만 붙이는 네. 거는 그러면 직구로 네. 사는 거랑 아는 사람이 그냥 저기 하는 거랑. 어차피 통과는 해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만약에 프랑스에 있는 네. 뭐, 친지한테 네. 뭐, 이것저것 먹거리가. 아, 선물로 거. 오는 그런 거. 예, 네. 그런 거는 또 그런 거 따로 안 붙잖아요. 그런 거는 개인 소박한 자파 뭐 이런 것들까지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진 않는. 근데 막 대형 TV나 막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건 일단 덩어리가 크고. 세관에서 거의 잡는 걸 보면, 컨테이너 뭐 한 대 들어왔는데 밸류가 뭐 한 20억 된다 그러면 네.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아, 이제 잡는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소소한 거는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짜잘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거의 운이고요. 그렇죠. 심지어 부피가 작아. 예를 들어서 그건 운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네. 뭐 책 몇 권이랑 네. 뭐 이게 먹거리랑 같이 싸주면서 네. 한 저기 한 2,000불짜리 네. 시계를 네. 그 안에 넣은 거야. 네. 넣는 김에. 근데 넣는 김에.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 따로 이제 신고를 안 해도 사실 그거는 복불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아, 그런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걸리면 걸려서 만약에 이제 물건이 이제 박스 열어봐서 네. 밸류가 뭐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세관에서 조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냈어야 될 세금만 내게 되나요? 관세만 내게 되나 아니면 페널티가 가산세가 붙죠. 그거를 받는 네. 사람이 가산세 모두 몇 퍼센트 정도예요? 개인이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아, 내야지 못 내면 못 받고 예, 하고 안 그 돈을 내지 않으면 통화 자체가 안 되고 세관에서 그냥 압수품이니까 나중에 기간 지나면 이제 뭐 경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폐기시킨다거나 아마 그렇게 할 수 갑자기 그거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폐기된 물품이 네. 보통 값이 나가는 걸 포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그런 게 경매에 나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방식으로 경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개인 화물 같은 경우는 세관 안에 네. 세관이 갖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서 경매나 그거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싸게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것만 일부러 하는 분도 계시다고 예전에 TV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러게요. 그런 정보를 네. 좀 쉽게 보통 일반인보다는 접할 수 있나요? 그쪽 제가요? 네. 제가요? 뭐 관세사 물어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그럼 관세사분들이나 네. 그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에 네. 대해서 되게 빠삭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관세사들도 각자 자기가 전문을 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보면. 아, 사실 네. 그 정보는 세관 직원들이 제일 빠삭하겠구나.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 수출입 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수입했는데 너무 이제 오래 거기에 이제 있다 보면은 네. 네. 거기에 있던 체화료가 또 이제 엄청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네. 금융이 자기가 산 물건 때보다 더 높아져서 그 물건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왜냐면 특히 뭐 식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와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 하루에 보통 40피트 리퍼 컨테이너를 하면 대략 하루에 보관비만 발생하면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 되면 300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를 국제 도량형으로 안 하고 네. 미국식 기준으로 많이 하나요? 피트나 막 이렇게? 아 컨테이너 사이즈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다. 왜냐면 피트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만 쓰는 단위 아닙니까? 근데 컨테이너는 보통 피트로 많이 이렇게 네, 쓰는 거예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나 폐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폐기하는 데는 어떤 금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폐기 비용이 나오죠. 폐기 비용 내야죠. 아, 내긴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폐기 비용을 내야 됩니다. 폐기하기까지의 그 네. 이제 프리타임을 지난 네. 보관 요구가 발생했을 텐데 네. 그것까지 내야 돼요. 폐기료까지? 아예 포기 네. 아 이걸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 이제 냉동 컨테이너 하나 보냈어요. 네. 물건을 갔는데 도착지에서 이제 구매자가 물건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과 같이 네. 체화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자기가 물건 산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선사에서는 또 그거 화물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비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운송을 진행했던 저희한테 이제 청구를 하고 그게 거의 한 2천만 원 좀 넘게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있어요. 화물이 도착하게 되면 반입된 날 기준으로 네네. 30일 안에 이제 통관을 진행해야 되고 통관에서 나오게 되는 관세와 부가세는 뭐 보름 안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있거든요. 네. 네네. 이제 그 기간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관세사 쪽에서 이제 뭐 반출은 나중에 할 거니까 반출할 수 있는 기간 연장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을 이제 다 넘어버리고 하면 세관에서 이거는 다 포기한 거다 하고 해서 그냥 선사에서도 그냥 공매 처리를 해버려요.
공매? 네. 아, 그냥 알아서 처분한다고요? 그냥 선사에서 그냥 헐값에 그냥 뭐 팔아, 그러니까, 팔아버리던지, 뭐 팩, 경매를 올리던지, 그렇게 이제 뭐, 처리를 하고. 뭐 보낸 쪽이든 받는 쪽이든 다 책임질 생각 없어 보이면 그냥 알아서 그냥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일정 기간에 넘어가면 선사에서 그 처리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그걸로라도 이제 자기네 그 선사가 운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어느 정도 세이브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알아서 그냥 처분해버리고. 왜냐면 네. 보낸 놈이든 받는 놈이든 그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네. 없는 게 너무 확실하네요. 근데 그렇게 처분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이제 자기네 운임, 선임을 이렇게 다 이제 100%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로스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든 내라, 씨. 그래서 운송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같은 경우는 운송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돈 내라고 이제 클레임을 친 경우죠. 그래서 무셨어요? 그 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아이고. 끝까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렇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사하고도 이제 비용을 이제 내고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선사하고 저희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완전 생각에는 좀 어려움 그렇죠. 예, 같은 동종 업계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야, 정말 네. 깊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네. 네. 그래서 말이죠. 업계군요.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네. 2부의 또 다른 코너인 청취자 의견은 네. 배송이 일주일 늦어지게 됐습니다. 아, 하지만 네. 여러분 네. 기대해 저희가 주세요. 그 이 방송 컨테이너에 담을 수화비 량을 네. 초과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컨테이너 하나를 더 빌리는 대신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컨테이너에 실는 걸로. 야, 아 좋은 역시 마무리인데요. 부장님이셔. 야, 이렇게 반사신경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공만 잘 치는 게 아니었어. 제가 공을 잘 치나요? 네. 구기 종목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다 기억하고 계셔. 감사하죠? 네. 오늘 뭐, 일종의, 원래는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국제 물류에 대한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것도 아니고 너무 깊게 못 갔기 때문에 국제 물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후회팔공님의 산 지식이 정말요? 차고 넘쳐 흐른다. 네. 이런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듣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 이게 왜 어려운가 했더니 가만 들어보면 네. 용어가 너무 많아요. 네, 용어가 맞아요. 지금 뭐 들은 것만 해도 BL, LC 뭐 몇몇 가지는 그냥 뭐, 하도 이렇게 많이 비딩, 나오니까 뭐, 중간중간에 네. 여쭤보지 않고 넘어간 것도 그러네. 이렇게 맥락으로 들었어요. 네네. 하여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네네. 확실히 용어가 많으면 전문직이에요. 정말, 예, 진짜 정말 전문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희 같은 회사 같은 이제 처음 이제 신입 들어오면 네. 뒤에서 이제 사수가 또 있고 하잖아요. 네, 네. 저 일 가르쳐줬던 이제 선배는 저한테 사고를 많이 쳐봐야 된다고. 그래야 많이 배우고 빨리 배운다. 자전거도 넘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입사하고 첫 회사에서 첫 1년은 거의 회사에서 그 사고의 아이콘으로 그러셨구나. 네. 이거 진짜 모르면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자기가 아무리 체크를 해도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또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워낙 분실이 대라고.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너는 사고 치면 안 된다. 야, 잘 좀, 하고 계시는 야, 걸로. 야, 혼을, 야, 혼을 담아서 얘기해. 아, 매력적이야. 네?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알아보는 창조경제위원회의 네, 재밌는 통관의 세계 오늘 여기까지로 네. 한번 해봤고요. 후회팔공님은 역시 두 번째여서 그런지 한층 그 뭐랄까요 여유가 묻어나요. 이 마이크를 전혀, 쓰는 네. 것이 자연스러우십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물도 혼자서 따라 마시고 네. 팔뚝도 네. 딱 끼고 화장실도 잘 찾아가시고 잘한다. 엄마 같았어, 엄마. 제가 볼 때 다음에 만약에 또 출연하시면 진행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시장 뭐요? 소감 뭐, 제가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맞아. 얘기할까요? 의뢰합니다. 아이고. 프로 방송인이 되셨어요. 우리 또 다른 전문가 특집에 출연하시기 위해서라도. 네.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업종 변경. 얼른 프로가 되셔가지고. 아이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네. 우리 호야팔공님도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오늘 청취자 의견 다루지 못한 거에 또 샤오미 지르신 얘기 또 글 올리신 것도 맞아요. 아, 샤오미는 지른 게 아니고 네. 아 샤오미의 위대함을 샤오미 썼던 샤오미가 네. 하여튼 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로 진행했는데 호야팔군이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전에는 되게 여러 명이 네. 같이 했는데 오늘 혼자 있다 보니까 네. 좀 떨 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예전에는 네. 이렇게 어쨌든 발언 순서 계속 도니까. 네 맞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있고. 정리해서 해야지 하는 네. 준비 시간이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계속 여러 명이서 계속 호연님한테만 여쭤보고. 네. 방송. 근데 여쭤보는 건 좋은데 제가 모르는 게 계속
게 되게 많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우리 또, 또 대부분 이제 소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저도 그렇지만 내가 실제 이제 사거나 이렇게 하시는 아, 개인적인 그런 많이 이제 접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네네. 오늘 드린 얘기는 그런 접점은 좀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또 네. 서로 이제 클럽에서 물어보시고 그렇죠.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시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제 손에 어쨌든 물 건너 뭔가 네. 올 때 이런 감정이 있구나를 네, 아는 네,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소비도 소비인데 뭐 수출입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야님이 출연하시기 전에 네. 길가에 지나가는 컨테이너 박스는 그저 하나의 고철일 뿐이었지만 그렇다. 아, 호야님의 방송을 듣고 나서는 그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가 의미가 되었다. 그럼 맞아. 저게 저건 어느 회운사에서 움직인 것일까? 그렇다. 아, 맞아. 작가 홀짝. 머스크일까? MSC일까? 맞아. 이런 거죠. 좋네요. 아, 진짜 좋네요. 그 왜 그 류승환 감독 영화 있잖아요. 네네. 뭐지? 어떤 영화죠? 베테랑. 베테랑 보면은 네. 그 물류 네, 그 처음에 컨테이너가 그 부산 거기서 찍은 걸로 알겠어요. 네, 그 컨테이너에 네. 무엇이 들었는지 갑자기 네. 궁금해지네요. 네네네. 네. 물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딱 나한테 직접적인 생활에 연관되는 게 뭐가 그렇죠. 있을까 뭐 하실 것도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아는지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소비 하나에 연관된 업계들이 또 이런 네. 식으로도 많을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네. 네.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이시라는 뭐 방송 어땠습니까? 아, 저는 아주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되게 활기차고요. 아유, 그럼요. 아유, 방송하면서 초콜릿 먹고 아주 좋네요. 아,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네. 아, 요새 아유. 진짜 제 기분이 다 좋아질 정도예요. 오이시라가 요새 아유, 무슨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언젠가부터 되게 네. 굉장히 톤도 더 그러니까요. 굉장히 하이.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모두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 우리 그런가요? 한번 맞춰 봅시다. 청취자 클럽에 남겨주세요. 과연 오이시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 그리고 여러분 지난 방송에 또 공지가 하나 났겠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네? 우리 호갱 사연 그 100일장을 그렇습니다. 열고 그렇습니다. 천하 제일 호갱 대회였죠? 네,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거 소개를 잠깐 했더라고요. 어, 뭐죠?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네. 클럽 게시판이 있고요. 그 네. 클럽 게시판 안에 슈퍼스타 K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시면 천하제일 호갱대회 101장. 그렇습니다. 글을 남겨주실 수 있다는 제가 위치를 제대로 설명 안 내드렸어요. 아하. 그래서, 네. 여기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인지니어스는 오늘 어땠나요? 아, 저는 그 평소에 하던 직구, 그때 네. 저는 그냥 조용히 잘 기다리는 편인데,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내가 산 옷 하나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는데 그런 거 궁금증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저기 우리 천재부사사랑 비슷한 생각인데, 네네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사정을 알면, 안 생기던 이해심도 조금은 더 생긴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래서 역지사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도 네. 그냥 만약 내가 2,500원 결제해서 응당 내일 와야지 하면 되겠지만 하다못해 무한도전에 응당 내일 와야지 하다못해 네. 무한도전 극한 알바에서 우리 아, 하하씨가 택배 상하차는 것만 봐도 저도 아유 됐어요. 저렇게 힘든데 네네. 하루 정도 는다고 하지만 거기 방송에서도 그 하하가 그런 얘기 하시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그쪽 바닥의 사정을 알면 당연히 또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네네네. 이해심이 생기게 되고 네네 다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아르바이트 많이 해본 사람은 짜요. 되게 싼 예.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싼 편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 찬 방송이었네요. 네. 우리야 뭐 늘 언제나 네. 사랑이 가득 찼죠. 저희가 어느 뭐 간혹 방송에서 많은 부분은 이런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다 우울해지고 네. 아, 이런 엿먹을 세상 막 이렇게 되지만 네. 하지만 그렇지 네. 않죠. 네. 네. 가끔은 이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정도 이해와 그렇습니다. 넌 내가 볼 때 로또는 된 것 같은데 약간 많이 업됐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했죠. 표현이 개방됐다고 이해해 주세요. 뭔가 그럼 이렇게 이해하겠다. 봉인해제 느낌 나요. 뭔가 그 오이시러를 짓누르고 있던 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제어와 결계. 컨트롤 혹은 책임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느낌이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보기 좋고요. 예. 아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아, 첫 번째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마 저와 같은 업종에 계시거나 네네네.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건데 네. 제가 오늘 말한 얘기가 맞지 않더라도 네. 맞지 않는다면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네네네. 저도 같이 배우고 아하. 같이 이렇게 배워가고 그렇죠. 싶겠고요. 너무 빡빡하게 네. 사실 오늘 원래 저희 미팅할 때 계획은 여자친구하고 제가 같이 나오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도 관련 업계에 계시는 여자친구가 경매대행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구매대행도 같이 하고 있고 어허. 네. 또 배송대행도
같이 하는 회사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아마 그 친구가 왔으면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물밑 작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소비자로서의 접점이 되는 정보는 이제 그 호야팡은 여자친구 많이 알고 계신데 아무래도 뭐 이제 방송 직접 출연하시기가 영 부담스러워. 아, 요새 또 일이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네.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한가하실 때 나오실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또 다시 또 얘기해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제가 야금야금 계속 지금 꼬시고 있긴 한데. 네. 아이고. 그 시점이 올지는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여자친구 회사가. 네네. 좀 오래된 회사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렇군요. 비드바이라는 회사고요. 어. 가입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해서 쿠폰을 쏴드릴 수 있고. 이야. 하겠습니다. 당장 가입.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비드바이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혜택을 드린 척하면서 본인 여자친구 대신 영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좋은 남자친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쿠폰 요청을 많이 하실수록 네. 이 방송에 출연하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야금야금 네. 쿠폰을 요청해야겠다.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홀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역시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드물다. 아하. 최소한의 조금의 더의 이해심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지난 한 주간 그 하여튼 감사로 점철된 그게 너무 감사. 궁금하다. 네. 아 근데 뭐 대단한 표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6월 20일 장마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불쾌지수가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네. 강하게 추측됩니다. 6월 20일 밤인데요. 아, 네. 솔직히 진짜 장마철에 너무 덥고 무덥고 짜증나면 길 가다가 누가 나한테 시비 한번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들 정도의 네.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건 아니고 그쵸, 그런 기분일 한번 경우가 싶죠. 있잖아요. 네. 한 명만 걸려봐라. 그쵸, 그쵸.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갑자기 겸손, 경기와 자제의 미덕을 갑자기 강조하신 이유는 왜냐면, 무엇이죠? 왜냐하면 사실 세상에서 요새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별로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교회 같지 않아요? 감사와 사랑 뭐. 네. 그러네요. 기도합시다. 아, 네. 네. 이게 그 감사와 사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그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가장 전략적으로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감사와 사랑이요? 뭐 그러니까 뭔가에 감사하고 좀 더 이해심을 넓히고 네네. 이러는 게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물론 저도 세상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네. 요새 조금씩 드는 생각이 네.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략적으로 나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조금씩 들 때가 있어가지고 여튼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그 글은 지웠지만 거기다가도 썼습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수염스럽게 뜬금없이 네 벌써 61회네요. 네 벌써 70회라는 말을 언젠가 하게 될 것 같고요. 야. 앞으로도 더욱 알찬 것은 좀 아닐지 몰라도 발전하는 모습 희망찬 발전하는 모습으로 네. 희망찬 청취자 의견 뭐 오늘 소개는 못해드렸지만 네.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이왕이면 좀 제대로 소개해달라 하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아 네네. 저희 따끔한 네, 회초리 글을 네네, 그런 의견, 올려주신 분이 계셨죠? 네네. 그런 회초리 같은 글도 언제나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늘 이것을 발판으로 발전하는 내일. 네. 조금 아련한 마무리가 그 무울. 네. 아 다시 우울해졌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 그런 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인사는 역시나 초대 손님인 네. 호야팔공님의 멘트로 끝맺어 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 잘 뭘 해야 될까요? 이 오늘 과정에서 잘 기다려요? 아니면 뭐 글쎄요. 아무거나 해도 받아들일게요. 네. 오해 사진. 무조건 박수. 무조건. 오! 이건. 자 리액션 1분의 장전. 네. 뭘 해야 되지? 똑같이 하셔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우리가 네. 후로 끝낼게요. 역시나 잘 사요겠죠. 뭐. 잘 사요.